야. 아우, 역사를 모르는 다 나라 파는 사람들 이거. 이 역사 기본이에요. 야. 아우, 역사를 모르는 다 나라 파는 사람들 이거. 이 역사 기본이에요. 그 행촌 이암이란 분이 유언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그 유언으로 당군세기 서문을 쓰셨는데 이분이 서문에서 보면은 우이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거버 사학은 하여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여 정법이 기은이라. 나라를 위한 도가 사기를 진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없다. 왜 이 양반이 우이국 지도를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역사학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근원적인 심오한 통찰 선언적인 말씀은 단군세기 서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는 국통으로 세워지고 국민은 흥하나니 어찌 사학이 중하지 않으려 국인통이 입하고 민인통이 흥하나니 사학이 기부중이와 어찌 역사가 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경제의 부흥을 넘어서 이제 이 세계에 소개되는 우리 한민족의 모든 문화의 근원이 되는 이 문화의 원형질 바로 이 역사 전통의 핵심을 전해주는 이 환단국이 인류 창세 역사와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담은 이 책이 이제 이 세계 만방에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근대사의 고난을 넘어서 바로 진정한 천지 역사의 주체, 궁극의 성숙한 인간 테일로 거듭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